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청년의 글을 꼽습니다. 전태일, 정동화. 네. 서울에서 내려온 게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렇게 바다를 앞에 두고 이런 무대가 펼쳐져 있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 모습이 아 정말 이게 라디오라서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이런 광경이 딱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둘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큰일 납니다. 제가 전동화 씨 팬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네. 저는 그 무대 밖에서 이 부활의 무대를 보는데 정말 콘서트를 본 줄 알았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일어나셔서 네, 이 순간을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네, 호응을 해주시고 즐겨주셨어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일단 목포에 오시니까 또 기분이 어떠세요? 목포에 오니까 네. 굉장히 일단 공기도 너무 좋고 느껴지시나요? 이 맑은 공기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진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열정적인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고 여기서 꼭 콘서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서 정말 부활 콘서트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목포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 드셨어요? 네. 쫄복을 민어하고 쫄복탕이잖아요. 예, 그 비싸다는 민어와. 아, 이게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야, 또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이런 곳에 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기억이 또 남잖아요. 원래 맛집이 없어도 목표는 네. 유명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팬분들이 가득 이 자리를 메워주셨는데. 자, 부활 또한 이 팬과의 즉석 만남을 또 피해갈 수가 없겠죠? 네, 부활에게 네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을 통해서 미리 또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네, 네 부활에게 네,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잠시만요. 네, 지금 마이크를 전달하고 있고요. 자, 멤버분들은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되네요. 네, 어떤 질문을 받을지.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목포에서 살고요. 멤버 중에서 약속을 가장 안 지키시는 분과 내가 모르는 다른 멤버 눈에 보이는 내 버릇은 무엇인가 알고 싶은데요. 오, 네. 우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정실이요. 네, 이정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약속을 가장 안 지키는 멤버 누구신가요? 우선. 약속이라고 하면 어떤 시간 약속? 그런 약속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밥을 사겠다고 그랬는데 뭐 밥을 안 산다. 그런 약속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밥은 항상 태원 형이 사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하고요.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저기 자신납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약속 시간을 잤습니다. 거의 준할 정도로 늦기 때문에. 정말요? 운동으로 자수하겠습니다. 네. 항상 또 같은 이유를 대긴 하는데 네. 그 멤버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출발을 해요. 네. 저희 집에 모여서 출발을 하는데 그 모이는 장소부터 제가 꼭대기에 살거든요. 네.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정확히 15분 걸립니다. 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15분 걸리는데 네, 미리 나와 있어요. 아, 그렇게 또 시간 약속을 또 자진납세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하셨던 것이 다른 멤버들이 보는 나의 버릇이었어요. 나는 모르는 버릇일 텐데 그럼 다른 네. 멤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멤버가 어떤 멤버의 버릇을 발견하셨나요? 정동화 씨는 그 락 콘서트에서 네. 뮤지컬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버릇이라고 하면 어떻게 일종의 습관이잖아요. 네. 최근에 태원 형님께서 담배를 피는 습관을 버리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후유증이 아주 막강합니다. 어떤 후유증이 있나요? 공연 중에 네.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세요. 네. 마지막 곡인 줄 알고 피크를 던지세요. 그다음에 못 치시고. 그게 이제 극단 현상으로 나타나는 버릇인가요? 그렇죠. 네. 오늘 공연은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목표에서 저희를 처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잊을 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왜 락 페스티벌이 없죠? 락 페스티벌이요? 만들어주시죠. 어제 락 콘서트를 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네. 아름다운데 왜 거대한 네. 어떤 뭔가 굉장한 그런 세계 축제처럼 최대 좀 하고 저한테 네. 보여주십시오. 아 그럼요. 그런 점은 저한테 빠질 수 없잖아요. 아 최고 최고.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자분 네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하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목포에서는 엄익환이라고 합니다. 네 엄익환 씨. 네. 궁금한 게 좀 전에 이제 가사배 공연을 했잖아요. 예예. 예. 그중에서 이제 멤버들이 좋아하는 이제 호감일순이하고요. 호감일순이. 네. 라이브 투어 콘서트를 하시잖아요. 목포에서 언제 하실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달샤벳에서 가장 호감도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 가장? 달샤벳 조금 아니, 맨 앞에. 아, 삼촌맨이신가 봐요? 아, 예, 걸그룹 전문 멤버 서재혁입니다. 저는 연구 논문을 지금 쓰고 계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어떤 분께 또 이렇게 오늘 또 마음이 싹 가셨나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네. 사실 아빠가 저와 엄마가 저와 질문 이후에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그, 달빛 샤베트 아닙니까? 달빛 샤베트. 달빛 샤베트, 이 달샤베트는 아까 그것을 줄인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달콤한 샤베트를 줄여서 달샤베트입니다. 아, 역시 박사님. 정말 네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달빛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는 일단 뭐 다른 것보다 네. 이분들의 음악, 곡. 음악이면서도 뭔가를 보여주는 내 다리를 봐. 그걸 아주 사랑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바람 좀 합니다. 삼촌 팬분. 네, 사심이 가득한 네, 의견이었고요. 자 그리고 목포에서 또 라이브 콘서트에 공연 계획이 있으신지 아, 그 여쭤보셨어요. 답변은 그건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삐지기 때문에 네. 사랑해 주는 거에 사랑을 받는 거에 비례합니다. 오.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화려하지만 집에 가면 혼자 살거든요. 또 나 혼자 산다를 하시면서 예능에 또 푹 빠져 계시잖아요. MBC죠? 네, 역시 그렇죠. MBC입니다. 네. MBC 화이팅! 자, 부활도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리 부활의 콘서트가 목포에서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모든 음악을 저희가 다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저만 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꼭 한번 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빠른 시일 내로.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마지막 질문자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어떤 분? 네. 네 이렇게 여기요. 많은 분들을 앞에 두고서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오래 본 적이 처음이다. 아 정말요? 공개무장. 네. 제가 굉장히 소원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 분이시니까요. 아, 예. 예. 어떤 질문을 준비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시원한 바닷가 앞에서 드루보아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궁금한 점은 우리 부활 팀 멤버들께서 너무 열심히 맡은 파트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 파트를 바꿔서 한번 해본다면 무슨 파트 쪽을 바꾸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 다음은 그 부활에 가깝게 오셔가지고 처음 생긴 첫 수입을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장난을 쓴 것 같기도 하고요. 부활님 네. 첫 수입 생각하신 분 굉장히 기억을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 끝에 있는 저분과 네. 뒤에 있는 네. 이분과 네. 제가 네. 물 꿈꾸는 것은 가운데 서고 싶은 겁니다. 아~ 네. 원하는 파트가 네. 최근에 제가 운동을 거의 못해요. 예, 운동이요. 그래서 네. 제일 운동이 되는 드럼 쪽이 굉장히 편합니다. 몸을 써요. 아 그렇죠. 또 굉장히 기술도 화려하잖아요. 네. 아 정말 네, 여기서 그리고 1998 네. 1998년도 네. 신촌에서 저 부활 콘서트를 했는데요. 네. 네 분 오셨습니다. 그 네 번은 기억에 확실히 남겠네요. 그렇죠. 야. 무대에 있는 사람보다 적었죠. 그게 저희의 수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 정말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부활을 사랑하는 볼스팬으로 또 남아 계시니까요. 네.
자, 이렇게 또 우리 가족분 여기 계신 네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또 질문을 함께 받아봤는데요.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황당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네. 제가 김태원 씨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외계인이 침입을 했대요. 근데 김태원 씨가 머리를 자르면 머리를 무익한 스타일로 이렇게 뼈쪽 서는 스타일로 자르면 지구를 네 살려주겠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시겠습니까? 머리를 자르실 수 있으신가요? 지구가 살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진화했다는 증명서를 갖고 오십시오.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바리깡을 들겠습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지구인이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지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과 또 게시판을 통해서 받은 네, 질문.